저는 국가무형문화재 제119 금박장 김기호입니다. 금박을 갖다가 얇게 만든 금을 펴서 핀그 금박을 의류나 아니면 다른 기물에다가 붙이는 장입니다. 그래서 이제 복식에 주로 하는 게 주로 우리나라의 이제 대표적인 보금장 특징이고요. 그거 외에도 이제 기물에다가 하는 경우가 요즘 들어서 제가 좀 하고 있는 작업입니다. 97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했습니다. 기억이 좀 많이 나는 거는 지금 인천공항에 전시되어 있는 천상열차 분야전 지도라는 주제로 만든 천문 지도가 있어요. 금박으로 한 거. 그게 좀 기억에 많이 났습니다. 금박은 이제 태양을 상징하기도 하고 권위를 상징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그 빛깔 자체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던 거고 그런 순수성이나 영원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공예 중의 하나라고 생각합니다.